연식은 몇 년식이죠? 2016년 12월식, 2017년식이라고 봐야 된다. 근데 키로수가 한 40만밖에 안 타가지고, 이 차를 처분하고 뭐 또 윙을 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제 차에 그냥 윙을 올리면 어떨까 싶고, 그래가지고 저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봅니다. 여보세요?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예, 제가 일단 뭐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네네네. 제가 지금 카고차인데, 카고차가 좀 힘들어가지고, 윙만 좀 올리려고 하는데, 윙 중고가 있는지 좀 하기차 전화드렸습니다. 몇 톤이죠? 제가 카고 7500 프리마입니다. 프리마 카고라고요? 예. 지금 적재함 7m 50짜리예요? 예. 축은 압축이에요? 뒤축이에요? 뒤축이에요. 뒤축이면 최대치 아마 4경 8500, 600 나올 거예요. 올릴 수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중고가 요즘 많이 없어서 지역은 어디신데요? 제가 안성입니다. 안성이요? 딸이가 이제 일하다 골절 돼가지고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카고 차를 아유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만할까 하다가. 그렇죠. 그 갑바치고 이런 게 힘들죠. 예. 예, 기존 차에 그 뭐 새거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. 네네. 연식은 몇 년식이죠? 2016년 12월식, 2017년식이라고 봐야 된다. 근데 키로수가 한 40만밖에 안 타가지고, 이 차를 처분하고 뭐 또 윙을 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제 차에 그냥 윙을 올리면 어떨까 싶고, 그래가지고 저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봅니다. 제가 여기 저희 거래하는 특정 업체에다가 중고로 좀 나온 게 있는지. 네, 좀 쓸만한 거예요. 네, 그렇죠. 제 차도 왜냐면 아직 깨끗한 거. 새거 올리겠다고 그렇더라고. 네네. 제가 뭐 사업자 보내주면은 만약 아니면 그 그게 등록증 하나 사진으로 이 번호로 좀 보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. 네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